아이들이 일상에서 자주 하는 놀이인 종이접기를 할 때 8번 이상 접기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종이를 8번 이상 접는 것은 오랫동안 불가능에 가까운 도전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단순한 힘의 문제가 아니라 기하급수적으로 두께가 증가하는 수학적 특성과 종이의 물리적 한계가 함께 작용한 결과입니다. 하지만 해외에서는 특수 제작된 대형 종이를 이용해 이 불가능을 깨고 8번 접기에 성공한 사례들이 몇 차례 있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2002년 미국의 고등학생 브리트니 갤리번의 도전입니다. 그녀는 캘리포니아 주에 있는 쇼핑몰에서 제공받은 길이 1219m, 두께 0.1mm의 화장지를 이용해 12번 접는데 성공하며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녀는 종이를 접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길이와 두께에 대한 수학적 공식을 도출하기도 했습니다. 그녀의 도전은 신화 깨기와 같은 유명 TV 프로그램에서도 다뤄지며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갤리번의 도전 이후에도 대형 종이를 이용한 8번 이상 접기 시도는 계속되었습니다. 2012년에는 MIT 대학 학생들이 축구장 크기에 가까운 대형 종이를 이용해 13번 접기에 성공하며 또 한 번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이들의 종이접기 도전은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종이접기의 수학적, 물리적 한계를 탐구하고 고정관념을 깨면서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한 젊은 과학도들의 도전으로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